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서남 마을입니다. 한반도의 모형을 그대로 빼담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은 믿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지만은 이곳 서남 마을의 한반도 지형은 바로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섭지, 한반도 모형이 있는 서남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5.7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좌회전하는 겁니다. 좌회전하세요. 한반도 지형, 한반도 섭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히 안개가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섭지라 그런 거 좌회전하세요. 여기 좌회전을 해서 왔다. 와서 재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서남길 66-9번지에 있는 강원도 영월 서남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모습과 똑 닮은 지형이 있습니다. 바로 서남마을입니다. 지금 서남마을의 전망대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2,000원이며 1km를 못 가서 오간지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 전망대에서 서남마을의 한반도 지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에 있는 한반도 지형 탐방로를 찾았습니다. 여기 주차를 하고 바로 저쪽에 한반도 지형 가는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차는 선불 2,000원인데 너무 빠른 시간이라서 아직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이따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형 가는 길 여기서부터 0.8km 800m 정도 되네요. 쭉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크길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길을 한 100m 정도 오르니까 이렇게 이제 언덕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듯 합니다. 자, 또 다른 데크길이 나오네요. 이렇게 길이 쭉 이어집니다.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나올 듯 한데 나오질 않네요. 비슷한 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형이 움푹 들어간 그런 형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돌리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한반도 지형이 어디에 있는지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형 전망대가 아직 340m 정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표시가 나오는데요. 왼쪽 길로 가면은 되겠네요. 한반도 지형 전망대가 나오는 곳이 현재 한 100에서 150m 정도 나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오르는 길이 보입니다. 저 앞이 전망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영월에 있는 한반도 섭지 전망대에 찾았습니다. 원래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저 있는 사진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오늘 보고자 하는 한반도 지형 전망대까지 오는 겁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잔뜩 끼어서 과연 보일지 모르겠네요. 안 보이네요. 하하, 밑이 그냥 허였습니다. 여기가 한반도 지형 전망대인데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이럴 수가 있어요.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서 안개 낀 거나 똑같네요. 밑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전망대에서 바라보면은 바로 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섭지에 안개만 잔뜩 끼었습니다. 저 옆에 산의 모습은 잠시 보이네요.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저 밑에서 나구는 소리만 들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보면은 바로 지금 한반도 지도가 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보이질 않네요. 저 옆에 산만 보입니다. 안개가 이렇게 잔뜩 끼었습니다. 저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여기 산이 있어요. 요 가운데 여기에 한반도 지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하, 불행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고 지금 섭지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해놨어요. 추락 위험도 있고. 근데 펜슬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저 밑에 새소리하고 닭소리 계속 들려요. 아, 섭지가 보이려 그러면은 안개가 다 걷어내야 되는데 이걸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래에 다구는 소리, 새 소리 잔뜩 들립니다. 이 아래 한반도 지형 섭지가 있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저 어설프게 저쪽에 왼쪽에 산도 보이고요. 요 지금 요거 아래에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산이 아까 보였었는데 지금 또 보이지도 않네요. 시간이 경과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보이지 않던 여기 아랫부분에 초록이 무성하네요. 받친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 흰 길도 있고 저 앞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산이 있습니다. 저 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름은 아니겠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 보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산의 모습입니다. 바로 아래에는 한반도 지형의 모습은 아직도 감춰져 있습니다. 안개로 자욱합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반도 지형. 아래에는 물이 흐르고 저 가운데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제 바로 옆에는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질 않지만은 제 육안으로는 많이 드러냈습니다. 보시면은 산들이 쭉 저렇게 쭉 있어요. 저 옆으로 있고 저 가운데에 서서히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아까 볼 수 없었는데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이제 한반도 지형의 모습에 안개가 조금 많이 걷힌 듯 합니다. 어렴풋하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바로 이쪽으로 해서 강이고요. 바로 아래에 이렇게 나무들이 행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 있는 한반도 지형이 나무도 보이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마을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뒤로 산들의 꼭대기가 쭉 보여요. 아, 이 마을을 병풍처럼 싸고 있네요. 보니까 아 멋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될 듯 합니다. 아, 이제 안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은 원래 산의 모습과 소나무가 가득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모양의 앞으로 흐르는 강의 모습도 보이고 바로 제 아래에 있는 이 논밭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 오른쪽으로는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 한반도의 지형이 있습니다.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와서 다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의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형과 가운데 강과 건너편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병풍 같은 이 산들의 모습은 아직도 안개 속에 그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지형의 모습은 이제는 많이 드러내 놓았습니다. 아직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반도 지형은 쉽사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요. 안개가 그치는 듯 하다가 다시 안개가 가운데로 몰려듭니다. 자, 이제는 안개가 조금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는 형태가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인 듯 합니다. 이젠 전체적인 윤곽은 드러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쭉 강이 흐르면서 한반도의 모습, 산맥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한반도 모양처럼 쭉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저 뒤쪽에 산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중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또한 마찬가지죠. 아, 그런 형태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안개가 다시 제 있는 곳으로 날려가지고 아까보다 더 뿌옇게 보입니다. 지금 아 이제 햇살이 나면서 한반도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맥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 위쪽으로 해서 압록강 두만강이 펼쳐져 있듯이 그리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쭉 이어지는 듯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안개가 아직 완전하게 그친 것은 아닙니다. 산맥이 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모습과 닮은 형태의 지형. 이제 안개가 서서히 그치면서 본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찬 물 보러 와. 비바람에도 자신의 모습을 지켜온 한반도의 모습. 지금 한반도 지형 마을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서남 마을입니다. 강원도 영월입니다. 한반도 지형 국가 지정 명성 제 75호입니다. 산맨이 바다로 둘러싸인 모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모습까지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는 울창한 수풀과 암백이 자리하고 있고 서쪽에는 낮은 구름처럼 섭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로 올라가서 항해와 이북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짙은 수풀이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지형과 완전히 똑같은, 완전히 닮은, 그대로 빼놓은 아주 비슷한, 한번 보면은 그냥 아 이게 뭐야 우리나라 지도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모습이 비슷한 곳을 찾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한반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할게요. 그리고 한반도는 산맨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강이 산맨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보시면은 뚫려 있습니다. 산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암벽입니다. 암벽. 그리고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빼곡히 서 있어요. 여러 가지 나무들이. 그리고 왼쪽에, 서쪽에 이쪽은 섭지입니다. 그냥 강과 바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짤록해요. 우리나라 지도가 그렇죠? 한반도의 지도와 너무나 유사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안개가 자욱했던 한반도 지형의 멋진 영월의 모습. 여기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서남 마을입니다. 한반도의 모형을 그대로 빼담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은 믿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산맨이 둘러싸여 있지만은 이곳 서남 마을의 한반도 지형은 바로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암 절벽과 나무들이 빼곡히 높은 지형을 하고 있고 왼쪽은 넙지에 강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형태를 하고 있고 북쪽은 짙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운데가 잘록합니다. 한반도의 모습 그대로를 닮았습니다.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주변의 모습까지 쭉 담아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영월의 서남 마을입니다. 이제는 아침 1년 시간에 잔뜩 끼어있던 안개와 음모가 거의 거쳤습니다. 저 멀리는 아직도 안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영월 서남 마을에 있는 한반도 지형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맨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동쪽이 높고 절벽과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쪽은 뻘과 진흙과 모래로 되어 있는 한반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표시하는 바위도 있습니다.
정말 한반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아침에 새가 굉장히 크게 지저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장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 한반도면에 있는 서남길 66-9의 한반도 지형을 찾았습니다. 탐방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 800m 정도 걸어서 오면은 오간재 전망대에서 지금 보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 한반도 지형 가운데에 서남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왼쪽에는 모래사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짙은 산맥과 바위가 있는 한반도 지형,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 조각을 해 놓은 듯한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의 한반도 모습을 닮은 지형 서남마을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는 시점에 한반도 지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